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즘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 여자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후쿠오카에 지금 있거든요. 후쿠오카 여자 이뻐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그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여자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자체가 그 외모가 좀 상향 인플레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너무 경쟁 과열이 심하잖아. 뭘 하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뭔가 화장도 엄청 잘하고 다니고 실제로 이렇게 뭐 해외 여행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일본이든 뭐 대만이든 뭐 중국이든 동남아든 다니다 보면 어디 지역을 가도 대한민국 여자처럼 이렇게 풀메이크업하고 다니는 여자 비율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당장 일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풀메이크업한 비율도 높지만서도 대한민국은 또 근데 성형하는 경우도 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평균 키도 2cm 정도 크잖아요. 근데 이 2cm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오면 그 체감이 확 나거든요. 그 2cm 차이가. 그러니까 평균 2cm가 떨어지면 딱길 가는데도 사람들이 확실히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자도 한국보다 한 2cm 정도 작잖아.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키 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데 일본에도 키 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물론 내가 좀 키가 좀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게 항상 좀 굽있는 걸좀 신고 다니긴 하는데 일본에도 키 크다는 소리를 내가 처음 들었단 말이야. 내가 살면서 뭐 여튼간에 이런 느낌 때문에 당장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랑 비교를 하면 한국 여자가 이제 길에 뭐한 100명 정도 사람이 지나간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볼때 이게 분류를 할거 아니야. 존나 이쁨, 그리고 뭐 평타치, 핫타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확실히 높아. 확실히 높아. 어느 정도 높다고 내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건 확실히 이쁘거든요, 한국 여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후쿠오카 여자는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다른 지역이랑 달리,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게 후쿠오카가 따지고 보면, 뭐, 도쿄, 오사카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긴 한데, 근데 이게 한국이랑 비교하면 보통 도쿄는 서울이랑 비교가 되고 오사카는 부산이랑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후쿠오카는 이게 지역 그런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됐을 때 광주 같은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광주 자체가 뭐 관광 도시는 아니지만서도 그런 느낌인데 이 내려오면 확실히 좀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물론 일본 패션 자체는 한국보다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똑같잖아요. 획일화되어 있잖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 내가 지금 일본 와서 많이 느끼는 게그 여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 조끼니진이라고 하잖아. 남자들이 이렇게 쫙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뭐그 꽃톡티라고 하지.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 여기 와서. 그래서 뭔가 좀 유행에 뒤쳤다는 느낌이 드는 게 도쿄 오사카 가면 멋진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후쿠오카는 그 멋이라는 게좀 약간 도쿄 오사카랑 보면 약간 좀 이게 한 레벨 아래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 근데 문제는 내가 말해준 게 이게 후쿠오카 장점인 것 같아. 제가 일본 온것 중에서 후쿠오카를 제일 많이 왔거든요. 반대로 사람들이 좀 촌스러운 느낌도 있고 뭔가 제복이나 정복 같은 거 입었을 때도 아빠 옷 입은 것처럼 수선도 잘안 하거든요. 그 뭐라 할까 제복이나 이런 거 입을 때 우리는 그 핏감이 그게 간지를 이렇게 좌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그 초대 간지의 나라인데 그런 핏감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수선도 안 하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진짜 많이 보거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박한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도쿄 오사카보다는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친절해.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자면 뭐 싫든 좋든 사실 동북아시아 그런 패왕이라고 해야 되나? 또 부동의 원탑은 사실 한국 여자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패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쁜 여자가 제일 많아. 한국이 지나간 여자 100명 딱 세워놓고 봤을 때 레벨이 되게 높고 이거는 동북아시아 패왕이라는 거는 동남아는 뭐 비교할 수도 없고 비비지도 못하고 그나마 동남아에서도 라이징 스타가 베트남 여잔데 베트남 여자 평균이랑 한국 여자 평균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심하단 말이야. 베트남 중에서도 이게 상타치 먹히는 애들이나 이제 이렇게 쭉 우아우아 하는 거지 평균치 보면 또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베트남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수도권이랑 지방 좀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서울에 이쁜 여자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뭐잘 몰랐어. 근데 그건 내가 강북에만 있어서 몰랐던 거고 강남역 가니까 이쁜 여자 엄청 많더라고. 근데 거기는 강남역은 이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멋있는 남자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진짜 멋있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아메리칸 사이코 영화 보면
크리스찬 베일이 이게 나오면서 이제 그런 진정한 부의 상징을 식스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자기 취향한테 돈 엄청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런 남자들도 엄청 많고 그런 여자들도 엄청 많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확실히 그런 뭔가 도쿄, 오사카 보면 이쁜 애들이 많아. 수도권이라서 도시화돼서. 근데 그런 여자랑 후쿠오카 여자 비교하면 확실히 좀 후쿠오카는 이런 왁구로 봤을 때한 랭크 아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여자랑 비교를 하면 이게 한두 랭크 아래 정도라 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사람 볼때그 사람 뷰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래. 이게 여자 볼때 이게 얼굴이나 이런 패션보다는 이게 몸매를 보는 편이거든. 근데 몸매를 볼 때도 저는 약간 좀 여리여리한 걸 좋아해요. 다리 이쁘고 뭐 이런 게 선, 몸선 이쁜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난 중국 여자 보면 이쁜 여자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여자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뼈대가 좀 얇단 말이야. 한국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느끼는 건데, 요새는 중국도 굉장히 이쁜 애들이 좀 상향 인플레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 내가 봤을 때는 내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중국 여자가 좀 이쁘다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일본 여자가 이제 먹어주는 게 뭐냐면, 일본 여자는 전체적으로 그 가빠가 진짜 크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래서 이거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제도 카페 가서 있는데 옆에 여자가 왔는데 진짜 말랐어. 일본에는 약간 마른 게 인기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진짜 말랐는데 진짜 이래. 말랐는데 이래. 그래서 야, 말랐는데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은데 일본엔 그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나도 보면서 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런 뭔가 남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가슴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 빨통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나 이게 상스러운데는 왜 이렇게 좋지 나는?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일본 여자가 굉장히 섹스 어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이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가슴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런 가슴 크기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랑 좀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이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거 이렇게 맞으면 커지잖아. 심지어 남자도 그런 여성 호르몬 주사 맞으면 이렇게 가슴이 나오잖아. 근데 일본 여자가 이게 상냥한 거는 가슴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 왜 에스트로겐이 많으니까 분비가 잘 되니까 이렇게 야사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야사시하긴 야사시한데 우리한테는 야사시하지 않단 말이야, 걔네들이.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야사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사시해. 그래서 일본 여자도 확실히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한국 남자들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 한국 남자는 먹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본에는 그냥 확실히 일본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는 한국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를 좀 밝힌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마르고 잘생기면, 이거는 한국에서는 멸치란 소리 듣는 사람들 있잖아. 일본에서는 진짜 먹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본 가면 그런 뭔가 일본 여자들의 야사시한 상냥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뭐 안타깝지만 이제 여러분이랑 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은 후쿠오카 여자에 대한 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외모 품평이라고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말한 거 이제 평균적인 느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후쿠오카 여자는 마음이 이쁘다로 일단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